이게 근래 들어서 약간 뭐랄까 니케 재밌냐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모로 이 게임이 좀할 만하냐, 재밌냐, 지금도 시작할 만하냐 막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저도 솔직히 이 게임을 막 그렇게 오래 한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레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케에서 237레벨이면 이제 좀 뉴비 막 벗어났다?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막 고인물이라고 부르기에도 뭐한 막 진짜 뉴비티 벗은 사람이긴 이 게임 하고 나서 후기 비슷한 거라고 해야 될까? 니케가 약간 사람들 인식이 그거잖아요. 게임이라고 나와가지고 보고 있는데 막 엉덩이 존나 견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빵댕이 게임이라고 하죠. 이게 총을 쏘는데 빵댕이가 흔들린다. 그래가지고 니케가 빵댕이 게임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억까를 당했다고 하면 많이 당한 게임이긴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어. 왜냐면 업보긴 해. 누가 이 엉덩이 게임 이거 총 쏘는데 엉덩이 흔들리는 게임을 이상하게 안 봐. 거짓말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이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맨 처음에 이 게임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었어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구나라는 선입견이 세게 있었어. 그래서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그런 인식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이 게임 하고 나잖아요? 이런 스킨 같은 건볼 때는 와 진짜 개쩐다 수위가 진짜 높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진짜 막상 게임을 하면 그게 안 보여요. 왜냐면 이 게임이 생각보다 되게 컨트롤을 요구하는 게 많아요. 요격전이라거나 그리고 뭐 레이드라거나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컨트롤 안 하면 게임을 못 깨. 심지어 메인 지역 밀 때도 메인 지역이 지금은 조금이라도 너프가 됐지만 이게 메인 지역 난이도가 말이 안 돼요. 단순히 해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은근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홍련이라거나 모던이어가 없으면 게임 시작을 못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 저도 솔직히 맨 처음에 안 믿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모바일 게임인데 존버하다가 캐릭터 뽑아가지고 진행하면 어느 정도 밀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생각이 홍련을 뽑고 나서 진행을 한 다음에 메인 스토리를 밀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꼈어요. 만약에 홍련이 없었으면 내가 이거를 밀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걸 느끼게 되니까 그 말이 이제 느껴지더라고. 보통 이제 홍련이라거나 모던이아 없이 게임을 시작하는 거를 불법 이륙이라고 하잖아요. 불법이라고 얘기한다고. 불법. 합법이 아니라고.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이 게임이 그런 문제가 좀 많았어. 진입 장벽이 높은데 여러 의미로 진입 장벽이 높았어. 외견적인 면도 진입 장벽이 높았고 심지어 게임조차도 게임 그 장벽이 높아가지고 진행하기도 힘들어. 나생문이 다다다다닥 막 세워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게임 시작하고 나서 또 장벽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160벽이 생기잖아요. 니케의 가장 개같은 시스템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돌파를 이제 3돌을 해야 되는데 이게 3돌이 안 되면 레벨 160이 안 뚫리잖아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맨 처음에 200 전에는 이 5명이 있잖아요. 딱이 위에 5명 캐릭터들 5명이 3돌이 돼가지고 이제 레벨이 뚫리지 않는 이상 160레벨을 뚫을 수 없다. 이게 진짜 큰 장벽이에요. 이거를 내가 뚫으려고 거의 한 3개월 4개월이 걸렸던 것 같아. 진짜로. 이게 운이 없으면 더 걸려. 심지어 아무리 방치형 게임이라고 하지만 이게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 3달 4달을 그냥 똑같은 장면을 봐야 된다는 게 고역이야. 진짜 그렇거든요. 이 게임이 장벽이 그게 너무 커. 그니까 최근에 이렇게 뭐 스노우 화이트 어린 버전 해가지고 배포로 3돌 뿌리고 가차제와 막 1주년이다 뭐다 해가지고 뿌려가지고 사람들 160 쉽게 뚫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이 낫다고 생각해. 지금 시작하기에 되게 좋은 게 어차피 1월 1일에 픽업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홍련 이제 흑영 버전이라고 필그림 가테스에서 좋은 캐릭터 하나 나오고 아까 말했던 모더니아라고 인권 캐릭터 하나가 나오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작해가지고 보상 타먹으면서 모더니아만 뽑아도 성공한 니케 삶이야. 진짜로. 그리고 이번에 그 6000주얼 쓰면은 통상 캐릭터 중에서 하나 확정으로 주지 않나? 선택권으로? 이게 지금 하기 엄청 좋은 시기긴 해요. 만약에 본인이 니케를 할 생각이 있으면 나는 지금 하라고 하고 싶어. 물론 레드우드 때가 가장 시작하기 좋긴 했거든요. 레드우드도 있고 스노우화이트 3돌 그냥 뿌리고 그리고 가차제화도 많이 뿌렸으니까 그때를 놓쳤으면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다고 봐. 모더니아 픽업 모더니아 나오고 나서 굉장히 오랜만에 온 거거든요. 이거를
놓치면 나는 다음에 모던이야 뽑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필그림 확률이 말이 안 돼요, 이 게임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그림 확률이 0.0556%거든요. 여기서 모던이아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걸으셔도 되는데 글쎄요, 저는 불가능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률은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캐릭터들은 많아지고 확률은 공평하게 분배가 되니까. 차라리 지금 픽업 때 시작해가지고 모던이아 뽑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 그리고 이 게임에 반전 아닌 반전이 있다면 진짜 놀라운 건데 스토리가 괜찮아요. 참 놀라운 거긴 해. 원래 이런 게임의 스토리 좋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스토리가 짱짱해. 진짜 반전 아닌 반전이라면 그게 있음. 심지어 뭐 원신이라거나 그런 스토리류 게임보다 훨씬 더 스토리가 낫다라는 평도 있어요. 이런 류의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해요. 그리고 풀더빙한 것도 진짜 좀 신의 한 수라고 보긴 봅니다. 이게 풀더빙이 진짜 잘 돼 있어가지고 집중도 잘 되고 성우분들 연기도 좋고 재밌어요. 저도 스토리 많이 봤지만 니케 스토리가 좀 쫀득하게 잘 만들었어. 외형적인 면에서 이제 일단 필터링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솔직히 니케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저 빵댕이는 거 보고 있으면 사람들 이상하게 보잖아. 남의 시선도 신경 쓰고 그러니까 이제 시작도 못하고 있다가 막상 이제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들어와서 스토리에 빠져가지고 게임하는 거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고. 솔직히 니케 이 정도 스토리 퀄리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 진짜 맛있긴 합니다. 스토리 작가 팀이라고 해야 될까? 스토리팀이 스토리 좀 많이 잘 짜는 것 같아. 떡밥도 나름대로 잘 박아놨고 그것도 회수도 잘하고. 밖에서 할만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무뎌지셨기 때문에 할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거는 본인들이 그런 시선에 무뎌졌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이 니케 켜가지고 니케 못해요. 누가 이 지금 2B 복장 같은 거를 밖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외견적인 면을 벗어나서 게임이 할만하나라는 거지. 좀 이런 진입장벽만 깰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진입장벽이 너무 세요. 근데 그거를 부수고서라도 추천할 만한 게임은 맞는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막 게임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편도 아니고 진짜 니케 하루에 많이 해봤자 20분이면 거의 끝나.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20분도 안 걸려. 본인이 물론 더 하고 싶으면 더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만 딸깍하고 끄면 거의 끌 수 있는 수준이긴 해, 게임이. 솔직히 니케가 본인의 취향에 맞는다 안 맞는다 다의 기준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딱 진짜 프롤로그만 해보시면 결정할 수 있어요. 프롤로그 해보고 그리고 이제 본인한테 맞는다 싶으면 하면 되고 안 맞는다 싶으면 안 하면 돼. 거기서 딱 갈리긴 해요. 나는 그 기준에서 생각하고 하는 게 맞다고 봐. 니케 같은 게임은 약간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냐면 애완돌. 그 맹구처럼 돌, 맹구가 돌 수집하잖아요. 지금 약간 우리는 돌 수집하고 있는 거긴 해. 약간 빨간 돌, 하얀 돌, 여기도 약간 좀 하얀데 좀 작은 돌, 이런 느낌으로 돌 수집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긴 해요. 그리고 돌도 약간 방치하면은 먼지 끼잖아. 돌도 방치하면 먼지 쌓이니까 하루하루 들어와가지고 이제 돌 한 번씩 이제 슥슥 닦아주고 그런 거지. 좀 이쁜 돌 있으면 또 사와가지고 이거 돌 이거 장식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야 돼, 니케는. 아무튼 만약에 본인이 이런 것 때문에 안 해보셨다면 추천드립니다.